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 주인공을 소개하기 전에 크레가 또 두 마리가 보였네. 이 주인공은 판다릴리하고 트위클 짝이구나. 와, 판다릴리 너무 이쁘게 나왔다. 진짜 이쁘지? 기대 많이 했었는데. 타다. 그러니까. 기대 막 태어났어요. 그러게. 아, 크게 좀 작았었는데. 오, 이쁜 두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릴리하고 익살리. 근데 왜 핀 계열이 나왔냐? 아무튼 네 마리 크레스트 개코가 방금 또 태어났습니다. 매장에는 계속 태어나요. 아무튼 이 친구들 여기다 치워두고 오늘의 영상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이 친구가 마다가스카르에 서식을 하는 종인데 국내에는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개체수가 워낙에 귀하고요. 이 마다가스카르 측에선 얘네들이 보호동물로서 지정이 돼 있어서 이제 해외로의 반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나마 해외에서 조금씩 키우는 아이들이 개체수가 이제 번식을 통해서 늘어나고 해가지고 아주 약간씩만 분양이 되고 있는 편인데요. 그마저도 이제 보호종이다 보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이 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가 한 2-3년 전부터 이 친구들을 데려오려고 되게 무던하게 좀 애를 썼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운이 좋아가지고 이 친구들을 데려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인공 정말 까무러칠 수 있어요. 바로 짜잔, 여기 있습니다. 자, 바로 마소비게코라는 종인데요. 마다가스카르 북부에 서식하는 그런 좀 독특한 게코 종 중 하나예요. 거기서도 이제 서식하는 애들 중에서 특히 귀한 편인데 얘네가 왜 귀하냐, 서식지 자체가 되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체수도 많이 있는 편이 아니고 다소 예민한 종이다 보니까 구하기 힘든데요. 또 야생에서 잡힌 애들은 키우다 보면 금방 죽어버려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애들이 개복치성을 자랑하는데 얘네들은 유럽에서 번식이 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WC하고 이제 CB로 다 나뉘는데 WC, 야생에서 잡힌 애들은 되게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근데 CB, 말 그대로 가정 내에서 번식이 된 애들은 이 환경에 적응을 되게 잘하거든요. 기생충 문제에서도 안전하고. 그래서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국내에서 게다가 서류가 있는 마소비게코가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한 쌍이 왔습니다. 얘네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벌써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막 톡방에다 제가 사진 올리니까 어떻게 얘네가 왔냐 이러는데 성질머리가 좀 더러운 편이어가지고 꺼내면 물어뜯거든요. 그건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근데 내가 물리는 건데 뭐. 절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원래 이런 애들 성질이 더러워. 나름 수컷이라고 거기도 달려 있어요. 개 이뻐. 와, 얼굴 봐봐. 진짜 이쁘죠? 약간 아잔틱 프리킹 도마뱀용 같아요. 와, 발바닥도 너무 이뻐. 아직은 준성체예요. 성장을 앞으로는 더 하긴 해야 되는데요. 몸에 있는 이 점박이들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그 막 은하수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영상으로 보니까 착시 효과 생기는데. 뭔 놈의 착시 효과? 뭔가 눈이 아파요. 아, 저희 매장 현숙을 한 동생인데 제 영상에서 이 자기 말이라는 거 하기까지 2년이 걸렸거든요. 그동안 한마디도 안 나와. 이제는 대화라는 거래요. 보시면은 지금 피부 촉감이 엄청 말랑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거칠거칠하거든요. 피부에 돌기들도 많고요. 눈이 대박이에요. 어떻게 눈이 이렇게 생겼냐? 눈도 까매가지고. 꼬리에 있는 가시들. 일반적인 개코들이랑 좀 다르게 몸에 꼬리 쪽에 가시가 좀 많거든요.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도마뱀들의 특징 중 하나가 몸에 가시가 많아요. 근데 개코들도 가시가 있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시가 말랑말랑거려요. 그러니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색깔 봐. 말이 안 나온다. 가만히 있질 않네요, 근데. 아, 이렇게 넣어놓으면 가만히 있어. 사람 손이라서. 와, 암컷. 암컷도 이뻐. 암컷은 지금 탈피 기간 때문에 지금 색깔이 약간 뿌옇게 됐는데요. 기본 패시과 인상이 더럽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이쁩니다. 신차고로 나가는 약간 좀 펜서개코 같은 애들이 있긴 한데 사실 전혀 다르긴 하죠. 그 오레오 초콜릿 같지 않냐 약간? 네,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약간 문제라면은 이제 사육 온도가 그렇게 높은 종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높은 온도에 넣어버리면 얘네가 진짜 오레오 아이스크림 돼버려요. 다음날 되면 이제 죽처럼 녹아버리고 뼈만 남으니까 실제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 평균적인 온도는 한 적게는 18도, 높게는 한 24도 정도에서 사육을 하는데 10이다 보니까 한 20도 중후반, 중반대에서도 충분히 사육이 되거든요. 여름철이 좀 문제긴 한데 여름철에는 다소 선선하게 사육을 해주셔야 되고요. 산란도 그렇게 어려운 종은 아니라고 해요. 꾸준히 유럽에서도 이제 번식이 돼가지고 개체수도 천천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분양가가 좀 다소 높다는 거,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분양을 통해가지고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약간 꿈의 파충류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그래도 한국으로다가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긴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사육 세팅 같은 경우에 좀 간단한 편이에요. 제가 여기다 세팅은 안 할 거긴 한데요. 저희는 이제 와인셀러에 넣어놓고 사육을 할 거예요. 와인셀러는 파충류 키우라고 있는 거잖아요.
바닥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바크도 있고 이런 에코스도 있긴 한데 장단점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에코스로 날 깔아주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애들 피딩을 할 때 밥을 줄 때는 직접 핀셋으로 주시고요. 에코스 바닥은 생각보다 좀 두껍게 깔아주시는 게 좋대요. 얘들은 한 이 정도보다는 한 거의 한 5cm 이상 그렇게 두껍게 깔아주시고요. 안에다가 유목은 좀 자유롭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대신에 똥에서 나오는 곰팡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약한 편이에요. 기관지가 강한 종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유목 같은 걸 넣어주시면 애들이 똥을 싸면은 그건 바로바로 꺼내가지고 씻은 다음에 말려서 다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밥그릇과 물그릇은 동일해요. 다른 파충류처럼 이런 인조로 된 그런 뭐 물그릇과 밥그릇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물은 좀 벽면에 묻어있는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분무질을 해주시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제일 적합합니다. 또 알을 낳을 때도 땅을 좀 깊게 파가지고 알을 낳으니까 바닥재는 항상 깊게 깔아주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런 에코스에다가 이제 랩티바크 같은 바크 제품을 살짝 깔아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에코스에다 황토를 좀 섞어가지고 넣어줘도 되고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애들을 좀 편안하게 사육이 가능합니다. 근데 완전 여기다 깔아 여기 깔까 그냥?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 세팅 한번 해주세요. 이 친구도 거미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거 바분이라는 종인데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수컷이 그 정자망이라는 거 치는 거거든요. 저기다가 이제 자기만의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번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하는 건데 뭐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말로 하기에 좀 애매해 가지고요. 잘한다 그치? 그러게요. 가끔 저거 안 하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고자라고 불러. 이 에코스를 넣으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긴 하다. 뭐야? 애들이 흙 색깔이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생겨먹었어. 하나만 깔아도 되겠다. 우리가 지금 산란받을 건 아니잖아. 아직은 덜 컸어. 어린애예요? 응. 얼마까지 커요? 이것보다 또 좀 더 자라지? 컷은 이제 다 성체가 되면 딱 티가 나. 그게 알이 두 개가 있거든. 그 꽃구녕 위에. 네. 근데 그게 확 커져. 자 이제 여기다가 세팅 되게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사실은 그냥 유목을 넣고 그리고 온도만 맞으면 끝. 여기다가 이제 분무질 하면서 물만 주시고 딱히 막 물그릇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해줘도 되고요. 물만 좀 주기적으로 주신다면은 이게 가장 베스트의 환경이긴 해요. 먹이는 이제 야생에서는 약간 되게 작은 이제 달팽이라던가 귀뚜라미를 먹고 사는데요. 귀뚜라미가 제일 적합한 음식이긴 해도 귀뚜라미만 주면 영양적으로 좀 불균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먹이는 좀 다채롭게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얘네 먹이로 다 유통되는 바퀴벌레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냥 바퀴벌레를 좀 잡으시면은 인공증식을 통해서 바퀴벌레를 먹이시거나 아니면 귀뚜라미를 먹이시거나 그 외에 뭐 미럼도 소량 줘도 되고요. 그 외에 달팽이 같은 거, 민달팽이 이런 것들 특히 좋아하니까 섞어서 다양하게 먹여주시는 게 되게 좋다고 해요. 뭐 주제에 지금 점프라는 걸 했어? 미끄러지는데요? 그렇게 막 피지컬이 좋은 애들 아니야. 아이고. 야생에서의 개체수가 정말 적대. 그렇게 생겼어요. 오히려 인공증식된 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살짝 있긴 해. 너 얘가 전력으로 도망치면 한 5초 이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야생에서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나무에 타는 모습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보여주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사육장에는 항상 유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주셔야지 애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면은 사육 세팅은 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여기서부터 온도. 네, 마다가스카르, 뭐 유칼레도냐 이쪽 생물들은 항상 온도입니다. 온도만 맞으면은 어지간해서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사육은 뭐 이걸로다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마소비게코, 매장에서 이 친구들이 들어오게 될지 몰랐는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두 번 정도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향바. 자, 보너스 영상입니다. 매장으로다가 킹스네이크 한 마리를 또 기장을 받았어요. 이 친구도 2년 전에 저희 샵에서 데려갔던 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아이를 저희한테 키워달라고 갖다 주셨는데요. 2년 전에 데려가셔가지고 이렇게 성체로다가 키우신 다음에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와, 성별은 암컷이고요. 지금 딱 두 살인데 거의 다 이제 성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 크기가 완벽하진 않은데 살도 좀 쪄야 되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 키운 성체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입니다. 캘킹 맞지? 네. 얼굴 보세요. 이쁘게 자랐죠? 이 친구는 아마 저희 연매장에서 키우게 될 것 같습니다. 이쁘다. 뱀들은 웬만하면 저희가 키우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외에 막 개코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사육을 못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그냥 보내고 있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키워가지고 그래도 태어났는데 알이라도 한번 낳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나중에 짝도 지어줘 볼게요.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
편하네.